앨리슨이란 사람은 흥미롭게도 레이가 뜻이 뭐죠? 레이가 노타죠, 노타. 그거의 과거 레이드아웃, 펼쳤다 이거죠, 펼쳤다. 그럼 이렇게 쫙 지도를 펼치면 뭐 하는 거야? 보여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제시했다, 보여줬다 뭐 이런 뜻이 돼요. 자, 자신의 생각을 to, he, de, des, 그쵸? 예, 투키디데스의 덫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펼쳐보았다. 투키디데스라는 것은 쉼표 무슨 격? 동격. 긴장 관계를 의미한다 이거죠. 이스블리시트니까 뭐 된? 정립된. 이미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뭐 이런 뜻이죠. 정립된 파워. 강대국과 라이징, 뭐 하고 있는? 강대국 간의 긴장관계를 의미하는 투키드데스의 덫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펼쳐보았다 이거죠. 자신의 에세이 책 애틀랜틱, 뭐 대서양 아닙니까? 대서양에 대한 자신의 에세이에서 원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100점, 예, 파워를 받죠? 예. 여러분 이거는 진짜 고맙게도 지금 현실에 이거를 적용할 수 있어요. 정립된 강대국 요즘 한참 싸우고 있죠? 뭐와? 미국과. 뭐야? 떠오르고 있는 강대국. G2 국가 어디예요? 예, 중국이죠. 그래서 미국과 중국. 뭐 이런 말 많이 있죠. 지구상의 태양은 몇 개다? 태양은? 태양 하나죠, 하나. 근데 여러분 1인자가 있으면 2인자가 이렇게 따라오면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지금 그런 긴장관계죠. 그게 바로 투키데데스. 뭐 이거 그 신화에서 온 거죠, 신화. 자, 그래서 투키데데스의 어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서, 뭐 프로젝트는 얘가 책 쓰는데 뭔가 그 프로젝트로 삼았나 봐요. 네? 책 쓰기 위해서 그 작업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 투키데데스의 책 쓰기 위한 자료의 일환으로서 누구의 지시를 받는? 아까 여기 글쓴이죠? 앨리슨? 네? 앨리슨의 지도하에 누구들이? 한 팀들이 이거죠. 파트가 일환으로서로 갑시다. 이 사람의 지도하에 한 팀이 이그제민드 뭐 해봤다? 역사를 다 뒤져봤겠죠. 이그제민드 뭐 했다? 한 팀이 검토했다. 그럼 역사적 뭐 자료들 다 검토하려면 혼자서 하기에는 너무 많이 시간이 걸리니까, 그쵸? 팀을 이뤄서 검토했다 이거죠. 몇 개의 경우를? 그쵸? 16개의 사례를 고려했다 이거죠. 왜요? 그 사례에서 써요. 떠오르는 강대국이 뭐 하더라? 예, 도전했다. 기존에, 뭐, 기존이라 해도 되죠. 예, 기존에, 강대국에, 그리고, determined. and 무슨 구조? 그러면, determined가 B면은 A는 뭐예요? 이그제민드입니다. 검토를 했고, 팀들이 검토를 했고, 그리고 determined 뭐 했다? 결론을 내었다, 지었다 이거죠. 결론 지었다. 뭐를? 그 도전의 어떤 결과를. 결론 지었다. 결정했다? 결정했다 해도 좀 이상한데. 잠시만요. 네, 여러분 결정했다가 좀 말이 안 돼서요. 예, 죄송합니다. 결과를 알아냈다로 합시다. 그래서 연구를 하고 결과를 알아냈다. 왜요? 강대국, 그리스를 이긴 나라 뭐죠? 뭐 스페인을 이긴 나라. 영국, 그쵸? 뭐 영국을 또 이긴 나라. 뭐 이런 식으로. 에? 강대국이 계속 바뀌죠? 자, 그래서 그러한 도전들의 결과를 알아냈다. 그 결과는 disturbing에다 붙였고 있어요. disturbing. 뭐, 충격적이다라 놨네요.
원래 disturb는 방해하고 뭐 그런 거잖아요. 방해하면은 뭔가 일관성 있는 거야. 뭐좀 약간 뭐 충격적이다. 뭐 마음을 뭐 떨리게 한다는 건가. 아무튼 여기 쇼킹이 나왔네요. 원래는 방해하다인데 이게 충격적이라는 단어로도 쓰이나 봐.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16개 중에 몇 개가? 14개가 resulted in red2와 똑같아요. red2 많이 했죠, 우리? 뭐뭐의 결과로 이어졌다 이거죠. 어떤 결과로 이어졌어요? 예, 전쟁이야. 네. 자, 걱정 요소는 그래서 여러분 뭐 좋은 결론은 아니에요. 지금도 미국이랑 중국이랑 으르렁대고 있는데 예전 같았으면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소련과 미국 싸웠듯이. 얘가? 예. 아, 그뭐 냉전이긴 했지만. 자, 여기에서 걱정을 주는 ing 답이 좋고 ing가 이제 주는이죠. 그래서 걱정을 주는 요인 다른 말로 뭐예요? 원인이죠. 예, 원인이 되는 요소. 뭐에 따르면, 앨리슨에 따르면 뭐뭐라는 사실이다. 라라라는 완전 써요, 불완전 써요? 라라라. 동격의 됐. 됐다면 완전 쓰죠? 예, 완전 씁니다. 자, 뭐라는 사실? 걱정스러운 게 뭐냐? 다음과 같은 사실인데, 정상적인 사건 혹은 뭐 표준적 어떤 위기들. 여러분, 크라이세스예요, 세스. 크라이시스가 뜻이 뭐지, 얘들아? 위기죠. 세스는 뭐예요? SES. 걸그룹도 있었는데 I가 2로 가면 복수가 돼요, 복수가. 예? 위기들입니다. 그래서 위기들이 otherwise, 전쟁이 아닌 다른 식으로 resolved, 뭐될 수도 있었던, 여러분, 위기들이 뭐 되죠? 해결될 수 있던 이런 뜻이죠. 해결될 수도 있던 이런 뜻입니다. 써요. 다른 식으로 해결될 수 있던, 그러한 위기들과 사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으켰다 이거죠. 일으키더라. 뭐를? 전쟁을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게 주어져. 여러분, crisis, event, 단수야 복수야? 복수니까 trigger, 복수동사 쓰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 표준적이라는 얘기는 뭐이 정도는 할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중간 단계. 이 정도는 뭐그 국제적 관계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위기야. 근데 이 위기가 뭐로 이어지는 거예요? 전쟁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이 걱정스러운 거죠. 예. 투키디데스 덫은 늘 언제든지 인간들끼리 살면 기존에 잘하는 애가 있으면 2등이 치고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늘. 그쵸? 근데 그 걱정 요인이 바로 전쟁을 그러니까 정상적 사소한 사건이 전쟁을 일으킬 수 있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어떤 위기들은 뭐할 수도 있었는데, 다른 식으로, 그쵸, 해결될 수도 있는데, 이거죠. 이해가요? 자, 그래서,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경우에 있어서, 바로, 뭐였다? 작은, 얼리의 행동이었다, 이거죠. 얼라이. 얼라이즈의 답이 적고 있어요. 동맹이죠. 자, 여러분 이거 단수 이월스 강조용법 바로 바로 뭐였다? 이 행동들이었다 이거죠. 뭐를? 그들을 closer to war, 어디로 가깝게 데려갔던 것은? 그쵸, 전쟁으로 그들을 끌어갔던 것은 써요. 그래서 주류가 끌어가다 이런 뜻이죠. 자, 문제 나갑니다. 누가 전쟁을 한 거죠? 여기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누가 전쟁으로 갔죠? 데미 가리킨 게 뭐예요? 그쵸, 아테네와 스파르타. 그럼 여기에서는 얘네들이 전쟁까지 이어진 거의 원인은 얘네들끼리 으르렁댄 게 아니라 아테네가 원래는 1인자였죠? 네? 뭐 1, 2는 뭐지? 스파르타가 1위였나? 1, 2는 왜쓴 거야?
아, 그럼 죄송해요. 이건 역사적 사실은 선생님이 몰랐네요. 네. 자, 그래서 동맹국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랑 똑같아요. 지금 보세요. 중국의 동맹 누구죠? 미국의 동맹 누구예요? 그래서 만약에 북한과 한국이 뭔가 이 동맹국들이 행동을 뭐 둘이 어떻게든 그 국경 지역에서 뭐 싸운다고 하면요. 누구까지 끌어올 수 있어요? 얘네 1인자, 2인자까지 싸움까지도 우리가 끌고 올수 있다는 얘기예요. 얘가요? 네,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자, 이것은 특히 어디에서 일어난다. 쉽게 일어날 수 있다 이거죠. 여기에서는 뭐 타이완과 일본 나왔는데, 글쎄요, 요즘 대만은 중국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있어서. 원래 대만은 미국 동맹이죠. 일본은 100% 미국 동맹이에요. 그뭐둘다 미국인데, 뭐 예전 거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만과 뭐는 일본은 대만은 누구 편? 중국 편. 일본은 무조건 미국 편. 네? 자, 얘네들이 뭐가 있더라? 가능성을 갖더라 이거죠. 뭐할수 있는, 끌어당길 수 있는, 미국을 누구와 전쟁하는데, 누구와 중국과 전쟁하는데 끌어당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틀림없이 강력하게 주장해오건데, 미국의 동맹국들, 뭐 한국, 일본, 그쵸? 예? 이런 애들은 훨씬 더뭐할수 있다. 동맹국이 뭐할수 있다고요? 더큰 역할을 할수 있다 이거죠. 투키디데스의 덫에. 그럼 투키디데스는 직접적으로 싸우진 않는데, 이런 어떤 동맹국들이 어떤 그 시발점이 되어가지고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더라 이거죠. 뭐보다는 2인자의 fear, 뭐라기보다는, 그쵸, 두려움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다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자식 싸움에 부모가 개입되는 어떤 이런 형태로 많이 일어나더라. 이게 바로 좀 약간 걱정 요인이더라. 자, 그래서 이것은 results in and of 있죠. 뭐뭐의 결과로 이어진다 이거죠. 써요. 디스는 동맹국이죠? 예? 동맹국의 뭐 분쟁이라 할까요? 아무튼 암문장 받아서 분쟁은 상황으로 이어진다. 왜요? 왜요가 뜻이 뭐야? 그쵸. 그 상황에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은 셀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딜로 써야 돼. 양. 그래서 많은 양의 노력이 is, 다, required, 요구, 된. 여러분, 수포자 해볼까요? 뭐 써요? 여기 터. 무슨 부정사 나왔어? 여기 to 부정사 나왔죠? to 부정사 나오면 지금처럼 뭐 쓴다? 수동. 이렇게 수동 쓰죠, 수동. 그래서 많은 양의 노력이 필요하다. 뭐 하기 위해서는? 투키데데스 트랩에다 붙였고 써요. 이거 누가 싸우는 거예요? 그쵸? 이렇게 맞짱 뜨는 건데, 이것을 뭐 하기 위해서는? 그쵸? 피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될 거다. 그러한 상황으로 노력이 필요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동맹국 관리를 잘해야 되더라. 뭐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동맹국 관리는 얘네들의 엄청나게 많은 이제 그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동맹국 분쟁에 대해서 조심하자.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네, 뭐 제목은 간단하네요. 네. 자, 그다음 10과 마지막 문제 8번. 자, 이것도 여러분 쉽습니다. Mummification의 답이 있죠. 무슨 화? 예, 미라 만들기죠. 그래서 고대 이집트의 미라 만들기는 was였다, 발달, 뭐 개발되었다 이거죠. 자, 뭐뭐에 대응하여. 여러분, 뭐뭐에 대응하여. 이거 좀 중요한데, 이게 결과고요. in response to 다음에 뭐 쓰더라? in response to 다음에 원이 써요, 여러분. 이거 다음에는 뭐 쓰더라? 원이 써요, 원인. 자, 그럼 도대체 왜 미라가 나왔냐? 그 원인이 점진적인 변화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뭐가 변화했어요? 매장, 선호. 그쵸? 그러면 사람들이 선호하는 게 달라져서 그렇다. 뭐 이거네요. 예? 매장, 선택.
그 이츠에 답이 있었고 이츠가 이집트죠. 디스는 위로가 아래로 가. 디니까. 그쵸. 죽다란 뜻인데 이디가 붙어서 죽은 더다 그 소유격 다음에 죽은 자들이죠. 망자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집트의 죽은 자들에 대한 매장 묻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쵸. 그 매장의 어떤 선택, 선호, 유행, 그쵸? 뭐 유행이라 해도 되고요. 그런 유형 엄청나게 거기에 있어서의 변화에 때문에 이게 만들어졌다 이거죠. 선호하는 방식이 좀 달라져서. 자, 여러분, 더가 붙으면 선순위, 후순위? 그럼 자연적으로 매장하는 거예요? 인간이 개입된 거예요? 그렇죠, 인간이 개입된 거죠. 그래서 인공적 보존이죠. 시체 보존. 뭐예요, 이게? 더가 붙었으니까. 네, 미라화죠. 미라화는, 보스, 뭐도 묻고, 인간도 미라화시키고, 동물도, 둘 다, 사체를 뭐 했는데, 미라화했는데, 보존이 단수야, 복수야? 예, 네, 단수다 보니까 뭐 써야 돼요? 단수동사 써야죠? 예, 네, was practiced. 연습하다가 아니라 뜻이 뭐라고요? 그쵸. 시행? 된, 그쵸, 시행되었다, 이집트에서. 몇 년도에서부터? 기원전 2006, 아, 왜 이렇게 기냐. 86년에서부터, until, 뭐까지? Christian era. 이게 뭐예요? 그쵸, 기원 후가 되죠. 이거 여러분 AD 할때 하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예수님이 뭐 태어난 시기부터 뭐 1년으로 치기로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크리스찬, 뭐 기독교 시대의 시작 때까지. 자, 초창기 이집트인들은 were buried. 뭐 해졌다? 그쵸. 가장 초기 이집트인들은 였다, buried. 매장된다 이거죠. 모래 속에. 전형적으로, 무슨 자세로? fetal. 태아의 자세, 그 어머니의 어떤 자궁 속에 있는 자세 뭔지 알죠? 웅크리고 새우잠 자는 형태 있잖아요. 그쵸. 그 자세로 매장되었다 이거죠. To reduce. 그러면 목적이 있을 거 아니야. 뭐 하기 위해서? 그쵸. 그 구멍의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 대신 뭐 받아요? 그쵸. 아, 그 모래 그 매장 구멍을 얘기하죠. 그 구멍은 아마도 뭐 해줄 필요가 있는데 구멍은 파요, 파져요. 예, be dug 해야죠. 예, 구멍은 인간에 의해서 파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 구덩이 파야 될 곳에 어떤 크기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파진 뭐 이렇게 가야죠. 예, 파져야 할. 자, 그리고 end 또 뭐가 뜨겁고 건조한 기후가 아마도 뭐 해줬기 때문에 수분을 제거해 줘. 근데 뭐랑 병렬이지 end가? 아, 투정사 병 아닌데. 주어 동사 병렬이군요.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 주어 동사 병렬이에요. 예? 자, 다시 한번. 초기 얘들은 모래에 묻어졌고, 또한 뜨겁고 건조한 기후는, would, 추측이죠? 아마, 수분을 뭐 해줬을 것이다? 그쵸. 건조화시켜 주었을 것이다. 이거죠. 뭐를, 시체를. 전형적인 시체의 외형적인 모습은, 여러분, 피처가 저번 시간에 눈, 코, 입 있지 않았어요? 이목구비 있었잖아. 여기에서도 여러분, 근데 여기는 전체적인 모습이에요. 전체 이목구비뿐만 아니라. 얼굴의 특징은 이목구비가 되는데, 여기에서는 몸 전체예요. 그럼 미라는 여러분, 살아있어요. 형태가 완전히 썩어서 없어졌어요. 살아있죠. 형태가. 그런 형태가 would be retained, retained의 답이 조금 유지된이죠. 유지되어 있곤 했기 때문에. 했다죠. 그리고, 이와 같은, 뭐 같은, 실물 그대로의, appearance, 뭐가? 모습이, 그쵸? 시체의 모습이 아마도 아, 지지 말고 뭐지? 근거, 뒷받침했을 것이다. 써요. 뒷받침했을지도 모른다.
오케이? 서포티드가 여러분 근거를 제시하는 거거든요. 에? 그래서 뒷받침했을지도 모른다. 사후세계의 뭐를? 믿음을. 믿음을 뒷받침해줬을지도 모른다 이거죠. 얘가 미라로 살아있어. 형태가. 그러니까 사후세계에 그게 그려지겠죠, 여러분. 이해가요? 예.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May I plus PP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집트인들의 생각은요. 이집트인들은 언제적 사람이에요? 그쵸. 과거에 대한 추측은 써요. May 다음에 해 플러스 PP 쓰면은, 이 해 플러스 PP를 했음으로 해석해줘서, 과거에 대한 추측이에요. 써요. 이 May가 추측. 그래서 이 과거에 대한 추측은 해 플러스 PP 형태로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얘네들은 사후세계의 신념을 강력하게 믿게 해준 게 뭐다? 미라다 이거죠. 미라. 그러니까 너도 나도 우리 조상님들 뭐하도록 잘 살게 하려면 이제 미라를 해줘야겠죠. 그쵸? 네. 자, 그래서 barrier practices, barrier, 죄송해요. barrier practices 뭐가? 매장? 관습들이. 여기에서는 practice가 아까 시행하던데 명사로 쓰면 관습입니다. 좀 더 여러분 갈수록 인간은 뭐해져요? 정교해지죠? 네. sophisticated 답이 좋고. 여러분 휴대폰도 보세요. 초창기 휴대폰이랑 지금 휴대폰이랑 그 정교함 정도가 다르잖아요. 자, 그럼에 따라 공들인 뭐와 함께 무덤과 마뉴먼츠가 뭐야? 써요. 공들인 이것도 정교환이에요. 무덤과 뭐 세워요, 여러분? 무덤 주변에. 예, 기념비들 세우죠? 비석. 누구에게? 망자에게. 그쵸? 망자에게 이러한 어떤 건축과 함께, 종교해짐에 따라 이거죠. 그니까 뭐 비석도 막 비싼 거 해놓고. 그쵸? 예? 그래서 이 망자의 시체는 노론 거. 더 이상, 이다 아니다. 그쵸. 더 이상 매장되지 않았다 이거죠. were buried. 매장되지 않았다. desert. 어디에서? 사막 모래에서. 그쵸? 여러분 초기에는 어땠죠? 초기에는 사막 모래에 그냥 묻어버렸죠? 태아의 형태로 구덩이 파서. 네, 최소한의 돈을 들여서 뭐 노력을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근데 이제 이게 사후세계라는 개념이 들어가면 죽어서도 사니까 최대한 공을 많이 들여야겠죠. 그래서 이제 이건 없어지게 되었다. 자, 그러나 as는 여기서 때문에네요. 아까는 함에 따라였는데. 자, 사후세계와 리버스를 뭐라고 하면 좋을까? 다시 태어나는 걸 뭐라 그럴까요? 그쵸. 사후세계와 환생에 대한 신념? 믿음이 was fundamental 뭐 했기 때문에 기초를 이루고 뭐 기초 뭐라고 하죠? 기초를 이루었기 때문에 할까요? 네. 자, 이집트의 매장 관습에서 기초를 이루었기 때문에 무슨 화는? 그쵸. 미라는 였다. 뭐였다? 개발되었다. 발전? 발전을 합시다, 여러분. 발전되었다. 뭐 하도록? 수포자 전형부터 해요? 인공적으로 시체를 뭐 하려는? 그쵸. 보존하기 위해. 자, in readiness for, 뭐뭇을 대비하여. readiness 좀 외워주세요. 자, 뭐를 대비하여? 저승으로 가는 여정에 대비하여. 우리도 무덤 속에 막 돈 같은 것도 같이 넣어 놓잖아요. 그쵸? 그 돈 가지고 가서 써라고. 에? 예, 그 무슨 돈이라고 하는데. 자, 에? 노자? 예, 여행할 때 쓰는 돈 노자 돈이죠? 에? 예. 자, 그리고 또, and 무슨 구조? 병렬 구조, 여러분. 여기 preserve와 병렬이죠? 예, 보존하기 위해서, 발전되었고, 또한, 이거 병렬 아닌데. 또한 써요. 그 오시리스, 이집트의 여러분, 그 오시리스의 천공룡 알죠? 빰빠밤. 모르나? 써요. 그
저승사자 말고 그 누구지? 야, 너 유죄 무죄 천국 지옥 이렇게 해준 사람 누구지? 염라대왕. 그쵸, 염라대왕 같은 거예요. 예? 염라대왕에서 뭐 받기 위해서? 심판. 그쵸, 심판 받기 위해서 좀 더 잘 심판받기 위해서 인공적으로 시체가 이제 미라가 그래서 발전된 거죠. 이해가요? 네, 예문 봅시다. 고대 이집트의 burial practice가 뭐라고요? 매장? 매장 그쵸. 이게 개발되었다 이거죠. 미라가 개발되었다.